리뷰 테스트 있죠? 어제 아니 지난 시간에 받은 거 오늘 받은 거 말, 오늘 받은 거 있겠다. 인간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세요. 그래서 기체에 넣고 읽어볼까요? Rosalie's birthday, we will decorate the room with flowers and balloons. 오케이, 그래서 First Alice Birthday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셀리의 생일날 셀리의 생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꾸밀 것이다. 뭐를 방을 어떻게 꽃과 풍선을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죠. 셀리의 생일을 위해서 우리는 방을 꽃과 풍선으로 데코레이트 했다. 추는 뭐였더라? 추 씹다죠. 그쵸. 슛은 쏘다. 슛의 3단 변신 명인. 슛의 3단 변신 슛의 3단 변신 기태 슛샷샷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촬영. These pictures remind me of my grandmother. 오케이, these pictures remind me of my grandmother. 그래서 수민, remind A of B가 뭐였더라? A가 B를 오케이, 지훈, remind A of B가 뭐였더라? AM. 그렇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될 수고입니다. 그래서 these pictures가 remind 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B에게. 누구를? My grandmother. 할머니 있는 사진이 뭐예요? 이 사진은 나로 하여금 할머니가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명인 increase가 뭔 뜻이죠? increase 모르겠다. 기태 뭔 뜻이죠? 그렇죠. 증가시키다죠. increase 증가시키다. 소령 increase의 반대말이 뭐죠? 네. 뭐죠? 수민 뭐죠? 뭐죠? increase의 반대말은 뭐예요? decrease죠. 맞습니까? 증가시키다, increase. 감소시키다, decrease. increase, decrease. 나 wonder는 동사로 쓰이면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divide 기태가 뭔 뜻이지? 그렇죠. 나누다죠. 그럼 반대말은 뭐죠? 수민 지훈 그래 합시다인데 영어로 뭐냐고. 나누는 거 맞는 말은 합치는 거지 뭐. 뭐죠? 믹스는 성분 거고. 애드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겠죠? 그쵸? unify 뭐 하다? 통일시키다, 하나로 만들다. 뭐 이외에도 뭐 put together 이런 것도 있겠죠. divide 나누다, unify 합치다, increase decrease.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남은 학년은 어휘 싸움이라 했어요.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수민, 알맞은 거 넣고 우리말로 좀 얘기 좀 해줄까요? He threatened. He threatened to get back at me if I told the truth가 뭔 뜻이죠? 오케이, threaten 뜻 아는 사람. 그렇죠. 위협했다, 협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협박했다 이 말이죠. He threatened.
to get back at me. Get back at me가 무슨 get back at me? 나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것을 get back at me 하겠다는 그는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He threatened to get back at me if I told the truth.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뭐 보통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놈이 협박할 때뭐너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죽을 줄 알아 할때 He threatened to get back at me if I told the truth 이런 거고요. 4번 기태 햄릿 is known as one of the richest English natio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햄릿, 햄릿. 햄릿은 무슨 가장 대단한 영어 소설가이다. 햄릿이 소설가구나. 오케이, 명인, 무슨 소리죠? 오케이, 단문 해석문요. 지금 무슨 소리죠? 엠넷은 그 뭐지 영어 소설 가장 영어 그래 그런 거좀 하나로 알려줘. 좀더 따듬어 봐. 엠넷은 엠넷이 알려주니까 영어 아주 훌륭한 영어 소설. 그렇죠. 햄릿은 가장 위대한 영어 소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죠. 햄릿이 무슨 뭐 소설가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인이는 지금 수동태를 모르고 있어. 햄릿이 안다가 아니고요. 수동태죠.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했었죠. 예, 계속해서 조령. 오케이, okay, let's wait because she's supposed to arrive at 8. 뭔 소리예요? 기다리자. 8시에 도착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응? 뭔 소리지? 뭔 소리예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왜냐하면 그는 8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Be supposed to d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전번에 뭐, 지난 시간에 T, B, G, S, I라는 동사들 했었죠? 뭐였더라? Think. 그 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아이고, guess. 그 다음에 suppose. Imagine. 그렇죠. Suppose가 근데 뭔 뜻이죠? 수포즈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추측 동사라고 해서 추측 동사, 생각하다, 믿다, 추측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suppose 내 수업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suppose의 뜻을 알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suppose 추측하답니다. be supposed to do는 수동태로서 뭐뭐 할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Be supposed to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죠. 자,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물으세요. Get close to something, get closer. 뭐 하다? 더 가까워진다. To something, 어떤 것에게니까 답은 당연히 뭐예요? 어프로치죠, 어프로치. 그쵸? 어프로치, 뭐 하다? 다가가다, 접근하다는 거. 그쵸? 그러면 기태야 reflect는 뭐지? reflect 반사하다. 그다음에 명인아 melt는 뭐지? melt 요새 그 뭐야 인텔이 만든 CPU에 meltdown이라는 버그가 있어서 난리라는데 그렇죠? 기태야 melt가 뭐지? 그렇죠 녹이다 녹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disappear 사라지다고요? 반대말은 appear 예, 그러면 철용아 멜트의 반대말은 뭐지? 뭐라고? 프리즌? 아 프리즌 브레이크 이거 프리즌? 프로즌 프리즈죠 프리즈
프리즈의 3단 변신 명인 모른다 기태 프리즈 프로즌 프로즌 그렇죠 프리즈 프로즈 프로즌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불규칙 동사 아직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중3 올라가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쳐야 되는데 뭐 동사 불규칙 동사 외우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런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시험 쳐야 되는데 방학 동안 내가 아직 불규칙 동사에서 확실하게 모겠다 더 이상 시험 안 치겠습니다 알아서 해야 이제 뭐 중3이면 뭐 알아서 해야죠 뭐 협박하고 멱살 붙잡고 뭐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지훈아 네 뭐가요 응? 멱살 잡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막 이래야 됩니까? 그렇죠 유튜브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선생님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필요한 학습 자료야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를 외우고 싶습니다 말만 해 내가 얼마든지 잘해 줄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used too much of something such as time, money or energy too much of something이 뭐야? too much of something 어떤 것의 지나치게 많은 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답은 waste 뭐야? waste의 뜻은 그렇죠 낭비하다도 오케이 그래서 수민아 place가 동사로 쓰이면 뭐지? 오케이 명인아 place가 동사로 쓰이면 뭐지? 아는 사람? 그렇죠 위치하다 놓다 두다란 뜻이죠 place가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 두다란 뜻입니다 명사로서는 장소란 뜻이죠. 오케이, 기태야, blow의 3단 변신. blow, blow, blow. 그렇죠. blow, blow, blow. hunt, hunted, hunted. waste, wasted, wasted. 우리말 풀이가 잘못된 것은, get rid of bad breath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get rid of. 수민아, get rid of 뭐하고 왔다 그랬더라? 철영아, 뭐랑 갔다 그랬더라? disappear. disappear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사라지다인데요. 사라지다. get rid of, get rid of가 제거하다인데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죠? 오케이. 아는 사람, get rid of 같은 말, R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손톱에 이거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거 바르고 나서. 뭐죠? 이거 매니큐어 바르고 나서 이제 지우고 싶을 때 쓰는 거. 네. 남학생들이 와서 모르는 분이 여학생들이 많을 텐데. 네, 리무브. 오, 그렇죠. 리무브. 제거하다죠. 소톱에 매니큐어 없으니까 리무버라고 그러죠. 리무버. 제거제, 리무버. get rid of,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though 맞죠? even though 그렇죠? even though 명인아 even though 하고 수업 시간에 같은 거 우리가 했던 거 같은데 뭐가 기억나요? even though 하고 같은 거 뭐가 있었더라? 기태야 뭐가 있었지? far 어? far? f-a-r?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훈아 뭐가 있었더라 even though 같은 거 모르겠어. 오케이, 뭐가 있었죠? 많은 사람? 그렇죠. 이분도 비슷한 말 뭐가 있었어요? although. 그렇죠. even if.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ough. 이런 것도 있었죠. 이 단어들을 보면 갑자기 버스에서 일어나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절 이끈다? 양보절이라고 그랬죠. 양보절. 양보절이란 말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되게 마음에 안 머릿속에 안 들어 양보절이 도대체 뭐야 양보절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들 뒤에는 문장이 와야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I will play baseball today even though it will rain 뭐 이런 식으로 비록 비가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것이다 할 때 쓰는 것들 even though he had a wife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divide a into b 보이죠? a를 b로 나누다. divide a into b. 됐습니까? a를 b로 만들다. make a into b. 여기서 into가 들어가는 그런 수거도 있죠. mak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그다음에 provide fresh food, fresh water for humans. provide a for b 하면 b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아니 참 a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b에게니까 어떻게도 할수 있다. provide b a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해서 provide.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하면 provide는 give하고 같은 통 안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give, show, send, teach 이런 동사들 무슨 동사라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수요 동사.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 동사들을 보고 수요 동사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누구누구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B. bring AB. A에게 B를 갖다 주다. SAB.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수요 동사라고 하고요. 걔들은 전부 다 적절한 전치사. to나 for나 of를 써서 뭐 ask B of A. give B to A. make B for A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1 때 했던 것들이죠.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provide는 반드시 3형식으로밖에 못 쓰는 동사다. 그런 게 있겠구나. 지금 뭐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일단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is is what I have wanted as my birthday present. This is what I have wanted as my birthday present.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까? This is what I have wanted as my birthday present. 해석할 수 있죠? 기태, 해석할 수 있겠어? 해봐. 오케이, 틀려도 되니까. 단문 해석 능력을 빨리 지금 높여야 될 친구들이. This is what I have wanted as my birthday present. 나는 생일 선물로 이것을 원한다. 무슨 말인가? 맞습니다. 들어있는 뜻은 그게 맞아요. 뜻은 그게 맞는데 잘 보세요. 자, 이 what을 보고 뭐라 what I have wanted를 어떻게 설명해요? What I have wanted. 그렇죠. 여기 have 플러스 PP에서 현재 완료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해왔던 것. 이 what을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죠. what은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무엇이란 질문할 때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그 다음 배운 게 관계사라면서 뒤에 이렇게 묻지 않는 형태. What do you want?는 당연히 무엇을 원하겠죠. What you want 하면 뭔 뜻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This is. This is a desk. 이게 책상입니다. This is what I have wanted. 이것이 뭐다? 것이다. 것. 누가 뭐 해왔던, 내가 원해왔던 것이다. 얘 애들의 뜻은 뭘것 같아? 그렇죠. 뭐뭐로써죠. 뭐로써 내 생일 선물로써. 이게 내가 원해왔던 거야. This is what I have wanted. 뭐로써 as my birthday present였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remember the girl who approached us and asked some silly questions yesterday? 그래서 지훈아 뭔 소리야 이거? 너는 기억할 수 있니? 기억나냐? 그 소녀를 네.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멍청한 질문을 어제 했던 그 소녀. 그쵸. 너 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질문 했던 그 여자의 관계대명사 후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Can you remember the girl who approached us and asked some silly questions yesterday? 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질문을 했던 여자의 기억나냐?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나는 멋진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언제 돈이 없다고? 언제 돈이 없어? 그렇죠. 현재 돈이 없죠. 돈이 없음. 현재 돈이 없는데 돈이 많다라고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뭘 한다? 이거 뭐 이제 지금 이제 한 문법이 한 챕터가 거의 끝났습니다. 뭐 문제풀이만 하면 되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3 때 이제 문법 몇개안 남았어요. 뭐 중학교 때 배우고 중요한 건 문법 몇개안 남았는데 그 중에 좀 중학교 때 중2 때내 여러분들 중2를 끝날 때좀 중2 올라가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기억납니까? 중2 문법 중에 좀 어려운 거 뭐? 나좀 수동태 현재 완료 과거 분사형을 쓰고 현재 완료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얘기하고 수동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했던 게 관계 대명사에 대한 것도 좀 중2 때 하이라이트는 뭐 그런 것도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1학기 때 완료 시제 했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후반기에는 관계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2학기 전반기 때 관계사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마무리될 때좀 수동태도 배웠고 수동태 배우면서 그 다음에 모두 연달아서 배웠냐면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 이름이 셰익스피어인 한 남자, a man named 셰익스피어 이렇게 했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잘, 뭐다 알고 있어. 이해 잘 돼. 중2 잘 지내온 거고요. 중3에서는 뭐 강조용법들을 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강조용법도 크게 봤을 때 중3에서 크게 할 것은 뭐 강조용법, it, that, 방조구문 같은 거라든지 뭐 강조의 do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강조에서 연달아서 나오는 도치구문 같은 것들 뭐 별거 아닙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 뭐 here comes James 뭐 이런 것도 여기 제임스가 온다 이런 것도 도치구문 이런 것도 강조 파트에서 쭉 연달아 나온 것들 있고요. 그보다 좀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 좀 어렵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낼수 있는 게좀 많아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답은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은 if I had 무슨 money? A lot of 대충 쓸게요. money 쉼표. 나는 살수 있을 텐데 I could buy a nice car. If I had a lot of money, I could buy. 자, 가정법 과거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 할까? 다 배운 거죠, 이거. They were happy가 뭔 뜻이야? They were happy. 그들은 언제 어땠었다? 과거에 행복했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아니, 이거는 그들이 과거에 행복했었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if를 넣어버리면 이게 뭔 뜻이 되느냐면은 그들이 언제 어떻다면 그렇죠. 현재 행복하다면 그들이 현재 행복하다면. 그래서 이거를 문법 수업할 때 자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형태만, 동사의 형태만 무엇일 뿐, 동사의 형태만 과거형일 뿐, 여기 가정법 과거가 얘기하는 건 언제의 일이다?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니까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한대요. 동사 형태가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뭐 다들 잘들 치신 것 같아요. 이만하면 그다음에 문법부터 갈까? 그 다음에 그래 뭐80 81 워크북 숙제 나왔고 82 82부터 하면 되겠네. 80 본교재 82
코커스 82.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간접문으로 바꿨어라. 이번 수민이가 볼까?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will he do 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What do you imagine he will d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서 2번 설용? 네.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될 것 같다. 네, 3번 지훈이 하면 되겠네. Who do you think the bag is? Okay, who does she guess the book borrowed? 한번 될 것 같다. 문제 됐고, 그 다음, 명인. When do they suppose 그 다음 못 들었어. Will the meeting be held? When do they suppose will the meeting be held? 오케이, 그래서 끝에 Did John believe 더하기 Where did Bill sing? 합치면 Where did John believe Bill sing? John believe did Bill sing.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명희는 초점에 어? 저 뭐냐 디드를 지운다. 됐어? 오케이, 그래서 명희는 초점해 주세요. 3번. 어. 어? Borrow the book? 어. Borrow the book 고친다? Borrow the book. 그러면 who does she guess borrow the book? Borrow would, ed.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훈이 생각해. 어, 일단은 3번이 아까 저번 제가 아까 썼던 거 같아요. 요게 맞는 거 같고 그 4, 5번 4번 오면 어떻게 4번은 The meeting will be held. The meeting will be held. 아, 쓸데가 없네. 그래서 더 한글로 써야지. The meeting will be held 하는 거 같다. 그리고 5번은 5번은 더 싱을 생으로 싱을 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쭉 또 수민이 생각해. 3번 다시 저거 다시 바꿔요. 어떻게? 아, 다시 바로 두더. 그러니까 여기에 한 표, 두 표고 여기 한 표고. 이렇게 하면 다. Then what do you imagine did you do?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Who does she guess? 등등 부르고 나왔고. 그 다음에 When do they suppose will the meeting be held 함께 있고 The meeting will be held 함께 있고 Where did John believe Bill sing 있고 Bill sang 있고 또 그런 생각 3번은 3번 위에 있고 맞구나 Borrowed the book 4번 5번 중요해가지고 The meeting will be held 하고 Bill sang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면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꿀 수는 있는데 뭔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 안 하고 수학 공식처럼 바꾸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 간접 의문문을 가만 보면 그동안 끊어읽기를 잘 했는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끊어읽기가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바꾸는 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imagine, think, guess, suppose, believe가 있으니까 의문사 또는 의문사 덩어리가 앞으로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 치고 그렇습니까? 일단 이 동사에 따라서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는 걸 나중에 생각하란 말이야.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바꾼 다음에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imagine 있으니까 의문사 또는 의문사 덩어리 앞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do you imagine? 너는 상상하니? What did he do? 그는 무엇을 할 것이니? 합치면 너는 그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상상하니? 라는 문장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 부분은 어순이 안 바뀌죠. 이 do you think, do you, 뭐 do you imagine, do you think, does she guess, do they suppose, did John believe 전부 다 주절이기 때문에 이 토막은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건 이 뒷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누가 할 것이니 what will he do. 그럼 what will he do는 뭐가 되는데 what he will do 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배웠던 뭐 imagine이나 think나 이런 동사가 있으면 이런 동사가 앞으로 보낸다는 걸 모른다면 do you imagine what he will do 하면 되겠죠. 그 중에 what이 이런 동사니까 what만 앞으로 보내서 what do you imagine he will do 하면 맞겠죠.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o does the bag belong to who does the bag belong to 하면 이건 뭔 뜻이야? 그 가방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 가방 누구 건이겠죠? 그렇죠?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됐어? Who does it belong to죠? Who does it belong to?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 얘가 의문문의 어순을 하기 위해서 belong 속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Who does it belong to 였으니까 Who it belongs to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think who the bag belongs to? 여기에 S 잘 살아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does가 쏙 기태가 잘 봐봐. does가 belong 안으로 들어가니까 belong이 뭐가 되고 있어? belongs 되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d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sing이 뭐가 돼야 되겠어? sing이 돼야 되겠지. sing, sang, song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잘 했네요.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맞죠? 그 다음에 그녀는 추측하니 더하기 who borrowed the book이죠. 그러면 이걸 둘 합치면 그녀는 추측하니 더하기 누가 그 책 빌렸니 합치면 그녀는 누가 그 책을 빌렸다고 생각하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끊어보면 누가 빌렸니 무엇을 그 책을 이렇게 되죠. 이거 뭐가 모이는 거냐 이거 의문사가 주어죠. 그러면 이거 원래 이 guess만 아니면 그냥 요거만 빼버리고 그대로 써버리고 끝나는 거죠. Does she guess who borrowed the book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guess가 들어있으니까 의문사 덩어리만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Who does she guess borrowed the book 해야 되겠죠. 누가 빌렸다고 생각하니? Who does she guess? 얘만 앞으로 나갔어.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did가 원래 같으면은 뭐 did가 이렇게 앞으로 요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오는데 did who borrow the book은 아니잖아.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그대로 오는데 guess 때문에 who만 앞으로 가서 who does she guess borrow the book 하면 된다고요.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틀렸다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 they suppose 그들은 추측하니 더하기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죠 언제 그 회의가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끊으면 언제 when 그 다음에 will it be held 니까 will it be held 니까 지금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고 의문 will이 더 미팅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온 거죠. 그럼 얘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이게 suppose가 아니라고 치면 do they suppose when
The meeting will be held 하면 되겠죠. 근데 when만 앞으로 보내서 when do they believe the meeting will be held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did John believe? 저는 믿었니? 더하기 where did Bill sing? Bill은 어디에서 노래를 불렀니? 하치면 그 자는 빌이 어디에서 노래를 좀 불렀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런 문장 만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끊어 읽으면 어디에서 where 그 다음에 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Did Bill sing? 어순이 바뀐 거죠. Did Bill sing에서 did만 여기 쏙 집어 넣었는데요. 그럼 합치면 원래는 Did John believe where Bill sang이 될 건데 where Bill sang이 될 건데 where만 앞으로 보내서 where did John believe Bill sa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꿔 쓰세요. 이번엔 꼭 위에 A 문제를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어디라고 생각하니 그녀가 사는 곳은 이런 거죠. 그녀가 어디 산다고 생각하니 이 말이죠. Do you think 더하기 Where does she live? 이렇게 된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네요.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 오케이. 그래서 철용 Do you suppose 더하기 Who would believe that story? Who would believe that story?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두 문장을 분리하면 What do you think? What? You do next week 하면 될 것 같다. Do you think 더하기 What will you do next week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계속해서 지훈 Do you imagine 더하기 Where did she spend her holiday? 하면 될 것 같다.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come here? 기태 Do you believe 더하기 How will they come here? 하면 될 것 같다. 명예 실수해 주면 되겠네? 4번 어떻게? How they will come here 하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수를 읽으면 일단 이거 기태 이거 해석 좀 해줘봐.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가 뭔 소리야?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가 뭔 소리야? 너는 그 이야기를 아 누가 너는 네가 했는 말 내가 오늘 너는 누가 추측하니 이 뜻이에요 이 문장이 철영 무슨 뜻이야 너는 누가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 추측하니 응 지훈이 생각 저는 뭐 어떻게 너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을 너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을 추측하니? 철이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너는 누가 그 이야기를 믿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생각. 아, 이 이야기가. 국어는 무엇을 시켜야 되나 이들?
생각해봐. 수민이 생각으로.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읽는다고 제일 깔끔하네요. 그렇죠. 제일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넌 추측하냐? 누굴 거라고 넌 추측하냐? Who do you suppose? 누가 would believe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저런 얘기를 저런 얘기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죠.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 do you suppose가 주절이니까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 끊어 읽어보면 누가 믿겠니? Who would believe? 무엇을? That story.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입니까 이거? 의문사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순이 안 바뀔 뻔 했는데 서포트 때문에 후만 뜯어서 앞으로 간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그가 뭐 드실 것 같아요? 응.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할 수 할 것 같아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죠. 넌 다음 주에 네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어? 그래서 What do you think 해서 뭐라고 넌 생각하니가 된 거죠.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그러니까 얘는 Do you think 더하기 What you will do가 합쳐진 거죠. What you will do는 간접 의문이니까 뭐가 됐다. What Will you do? 하면 되겠죠. What you will do가 What will you do?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d her holiday?네요.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d her holiday?가 지훈아 이게 뭔 소리야?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d her holiday? Holiday가 뭐지? 휴일, 휴가. 저는 그녀의 휴일은 너는 그녀가 어디로 너는 그녀가 그녀의 휴일을 어디로 보내는지 상상해. 휴일을 어디 보내버리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의도가 뭐야? 어떤 상황에 넘치는 거야? 그녀야 그 휴일 어디서 보내는지. 그렇죠 그거죠. 네. 어? 그러니까 어디라고 너는 상상 아니 말이죠. Where do you imagine? 그녀가 뭐 했던 곳은 그녀가 그녀의 휴가를 보냈던 곳이 어디라고 상상하고 있니? 그녀가 휴일을 어디서 보낸 것 같아? 휴가를 어디서 보낸 것 같아? 이 묻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어디서 보냈니?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면 Do you imagine하고 Where she spent가 된 거죠. Where she spent는 직접 물으면 어디에서 Where 그녀가 보냈니? Did she spend her holiday? 잘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do? 그러니까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come here? 뭔 소리야?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come here?가 뭔 소리야? 그렇죠. 너는 그들이 여기에 어떻게 올 것이라고 믿고 있냐?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그 사람들 여기 어떻게 올 거라고 넌 생각하니?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하고 뭐 합친 거니까 Do you believe 더하기 How they will come here니까 How they will come here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How will they come 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How will they come? How will they come? 그들이 어떻게 오겠니? How will they come?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넌 누가 여기 산다고 생각하니네요.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산다라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수민 Who do you think lives her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Who do you think lives here? 그래서 철영, 너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야? 너는 무엇을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 는 것을 뭐하니? 믿니가 어떻게 되죠? What do you
believe they will give to or somebody. What do you believe they will give to us? 오케이, 이건 키테 채점해 주면 되겠네. 다 맞았어. 네가 아닌 것 같아? 어, 순미생각. 아, 투 앞에 give us 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명인아, who do you think believe here? 일단 최종부터 해야 되겠네. 다 맞습니다. 그리고 2는 너도 되고 빼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명인아, 이거 두 문장으로 뽀개줘.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do you think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o live here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 아. Who do you live here? 그러니까 do you think 더하기 who do you live here? 이렇게. 명인이한테 한마디 해주면 되겠죠. 명인이가 지금 잘 뭘 모르고 있다. 명인이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키태야, 명인이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철용아, 명인이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주어가 의문사.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사니? Who lives?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Do you think 더하기 Who lives here? 합친 거죠. 너는 생각하기 더하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 주어가 의문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치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think만 아니었어. 만약에 do you know 더하기 who lives here였으면 어떻게 돼? Do you know who lives here? 이렇게 합쳐버리면 되죠. 근데 think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who가 앞으로 와서 who do you think lives here? 여기 lives 함께 잘 왔거든. 오케이, 의문사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지훈아 요 두 개로 꺼내줘. Do you believe 더하기 그렇죠. What will they give us 또는 What will they give to us 하면 되겠죠. 여긴 2는 너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 일단 수업 여기까지 뭐 느낀 점 중1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뭐 의문문을 만들 줄 알아야지 거꾸로 직접 만들 줄 알아야지 간접 의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좀 떠듬떠듬떠듬 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워크북을 풀어보면 되겠죠? 숙제. 예? 아, 워크북 지난번에 숙제는 풀었는 부분은 숙제로 하면 되잖아. 이게 챕터가 뭐였더라? 13이야? 땡큐 땡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명령문 end 하고 명령문 or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늘 지훈 비케어 fall off the be careful and you will fall off the ladder. 계속해서 촬영 take my advice and you won't be in trouble. 오케이, 명인. 너무 멀리 or you can't have dinner. 그래서 키테 채점 or일 것 같다. 저 풀어놓은 사람도 동의하십니까? 네. Be careful. 뭐 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자 촬영
아, 초롱이 아까 했고, 수민, 레더가 뭐지? 그렇죠, 사다리. 오, 회심의 의수로 딱 짓네요. 됐습니까?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는다면, you will fall off the ladder. 너는 사다리에서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좀 이따가 누군가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계속해서 take my advice. 뭐 하시오? 내 충고를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you won't be in trouble. 너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거야. Come home early. 집에 일찍 와라. 해서 좀 참 2번도 if 해주시고요. 집에 일찍 와라. 그렇지 않는다면 you can't have dinner. 너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철용아, 이거 if로 시작해 주세요. If you are careful, you will fall off the ladder. If you are careful, you will fall off the ladder. 오케이, 계속해서 하품하고 있는 친구. 2번. 예? If you want to be, 응? You will not로 고쳐준다. If you are careful, you will not fall off the ladder로 고쳤다. 어, 그다음에 If you take my advice, you won't be in trouble.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If you don't come home early, you can't have dinner. Okay, 수민, 채점. If you are careful, you will not fall off the ladder. If you are careful, you will not fall off the ladder. 맞습니까? 다음에 If you take my advice, you won't be in trouble. If you take my advice, you won't be in trouble. 맞습니까? 다음에 if you don't come early, you can't have dinner. If you don't come home early, you can't have dinner. If you don't come early, 그렇죠, 다 맞게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도 되지만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그렇죠, 이거 if you aren't careful you will fall off the ladder고요. 그 다음에 if you aren't carefu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nless you are careful 해도 된다 했죠. if not unles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3번도 마찬가지, unless you come home early 해도 되죠. unless you come home early you can't have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빈칸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보기에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명인 keep. 오케이, other people want to trust you.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 이 wiser than now. 기태. 5 minutes. Taxi, and you will be there in 5 minutes. Keep your promise. 뭐하래요? Keep your promise. Or other people want to trust you. Trust 뭐하다? 신뢰하다. So read a lot of books. 책을 많이 읽으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be wiser. 너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금보다. Take a taxi. 택시 타세요. And you will be there. 거기 도착할 거야. In 5 minutes. 5분 뒤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써라.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miss the plane. 명인. 네. Wake up now, or you will miss the plane. 그 다음에 2번. If you tell him the truth, he will forgive you. 어, 기태요. You
You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오케이, 지훈 채점. 오케이,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수민 생각은? 그럼 now or you will miss the plane. You tell him the truth. 또는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이거 안 써도 된다. 당연히 안 써야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죠. 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무슨 문 플러스 뭐? 명령문 플러스 or 명령문 플러스 end잖아. 그치 기태야? 오케이. 근데 forgive가 뭐 뜻이죠? forgive. 그렇죠. 용서하다. 그래서 forgive의 3단변신은 give의 3단변신만 보면 다 알죠? 네. forgive, forgave, forgiven. 됐습니까? 용서받은, forgiven.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ry to eat more vegetables and you will be healthy.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try to eat. Try eating 돼, 안 돼? 안 돼? 기태야, try eating 돼, 안 돼? 안 돼? 지훈아, try eating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초룡이가 설명한데, try to eat은 뭔 뜻이야? 그렇죠. 먹으려고 애쓰다고 try eating은 뭔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시험삼아 먹어보다 둘 다 된다 그랬죠. 어? 둘 다 되는데 아까 초영이가 얘기했듯이 뭐만 달라져? 뜻이 달라진다고.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을 애써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지 아닌지 뭐 어울리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try to는 땀을 흘린다고. 그래서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Clean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하래죠. Or 만약 청소하지 않는다면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네 방 친구가 화를 낼 것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관점을 다음 두 문장 한 번 써라. 그래서 can you tell me 더하기 what should I do 네요. 오케이. 그래서 기태 what can you tell me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what should I do? Okay, 다음 계속해서 철용 I'm not sure. Is the man diligent? I'm not sure if the man is diligent. I'm not sure if the man is diligen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 I wonder where are my old plans? I wonder where are my old friends? Okay, 한 문제도 안 푼 사람 채점 네. 예. What I should do 일 것 같다. What I should do 일 것 같다. 됐어? 거의 다 맞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3번. 3번. 어떻게 할래? 틀렸어. 어떻게 고칠래? 네가 3번이라며? 내가 3분 틀렸대? Can you tell me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뭐
우리 하나. Where my old friends are 오신다고? Where my old friends are 오시겠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여기 무엇을 what 내가 해야 말할까? Should I do? Should I do 딱 봐도 좀 물으려고 위치 바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should I do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됐다?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좀 이따가 what I should do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 누가 한 명 얘기해 주시고 좀 이따가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그다음에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번은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If the man is diligent. 그래서 명인아 dilige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지? diligent 뒤에 뭐 생략됐잖아 그치? 지훈아 diligent 뒤에 뭐가 생략됐지? diligent가 부지런한 오케이 모르고 있는 눈치고요 수민아 diligent 뒤에 뭐가 생략됐니? 그렇죠 or not 생략됐죠 아, 그쵸? 그쵸? 어, 기태야, if를 뭐로 바꿨어도 된다 그랬더라? unless. 아, unless로 바꿔도 아, 아닌가? 아, 초령아, if를 뭐로 바꿨어도 된다 그랬지? 그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수업하지 않았나요? 왜 누군 알고 왜 누군 모르지? 어? whether로 바꿨어도 된다 그랬죠? 인지 아닌지라는 거.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 남자가 부지런한지 또는 아닌지라는 것을. 난 그 사람 부지런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죠. I wonder. 자, my ol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Where are they? 네, 그렇죠. Where are they? Are they? 딱 봐도 물으려고 위치 바꿨네. 그렇죠. 그럼 where are they?는 당연히 뭐가 되면 돼? Where they are가 되면 돼. I wonder where my old friends are. 나는 내 옛날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where my old friends are. 자, 그래서 간접 의문이 되면 이렇게 비동사로 문장이 확 끝나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되게 어색해합니다. 자, 그래서 what I should do. 명인아, what I should do는 더 줄이면 뭐가 된다 그랬더라? 그쵸. What to do로 줄였을 수 있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그치, 기차야.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 뭐 할 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쵸. 뭐, 가위 장방법 뭐 이런 거 할 때 했잖아, 우리. 그쵸. How to hold the scissors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 How I should hold the scissors. 이거 바꿨을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때 간접은 다 했었어요. 오케이. 다른 아이들 참.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그래서 1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Have you? 인벤티드? 인바이티드가 아니야. 아, 참 일로. Have you wondered when the bike was invented? Have you wondered when the bike was invented?로 바꿔야 된다. 이번 지훈이 하면 되겠네. He wanted to know how much was my new bag. 우리가 내면 좋지?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How much my new bag was로 고치겠다.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하면 되겠네. I wonder whether do you love me. 뭐가 잘못됐지? I wonder, 그래, 읽으면 되잖아. I wonder whether you love me.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기태, 채점. 아, you do love me다. Whether you do love me.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태는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다?
뭘 잘 모르고 있다. 너는 좋아한다, 기태야. 넌 좋아한다.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쵸? 넌 좋아하니?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렇잖아.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렇지? 그래서 얘 둘을 없애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사실은 여기에 사바게트 배우는 거긴 한데 Whether you do love me 해도 되긴 돼. 이건 뭐 아직 여러분들이 강조의 둘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얘를 없애야 된다. 아, 설계다. 와우. 그렇죠. I wonder, 난 궁금하다. Whether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라는 것.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고 싶어 한다. How much it was. 그것이 얼마였는지. 나의 새 가방이 얼마였는지. 됐습니까? Have you wondered.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왔니? 궁금해 왔니? 자전거가 언제 발명되었는지라는 거. When was it invented? 직접 물으면 그거 언제 발명됐니? 언제, when? 그것이 발명되었습니까? Was it invented? 였죠. When was it invented? 가 이게 was it? 하니까 물으니까 뭐로 바꾸는데? It was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 얼마였니? 라고 물으면, how? Much was it? 그거 얼마였어? How much was it? 그럼 how much was it을 뭐로 바꾸면 돼? How much it was?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온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촬영. 더 버스다. We can't remember how we go to the bus stop. 계속해서 하부하고 있는 친구. We can't if this is your first trip. This is your first trip. Is it? To Korea. Please tell me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또 기태. Do you know why Judy felt depressed to the concert? Why Judy felt depressed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촬영했고 수민 채점 다 맞았다. We can't remember how we go to. 오케이. 지금 주어진 문제로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틀린 게 하나 보이죠? 그쵸? 어, 문제 자체가 틀린 거. 오늘 풀이는 맞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문장이 있지 않나요? 문제 자체가 틀린 거죠. 더 버스 스탑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그냥 뭐 어떻게 투더 버스 스탑이다. 어 더 더를 놓쳐 없애야 없애야 투 버스 스탑이다. 버스 스탑 명사인데 왜 그런 짓을 하지? 모르겠어요? 이번 어떻게? 아 이거 이거 사람이 FTC 이거 사실 1번 1번 뭐? 오늘 멘트 그렇죠.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대죠. 기억이 안 된다잖아. 뭐가 우리가 언제 버스 정류장에 아니 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갔던 거 언제 일이다 이거. 그래서 당연히 how we went to the bus stop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 뽀개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인 1번 문장 두 문장으로 뽀개줘.
We can't remember, 더하기? 수민아, 두 문장 보게줘. We can't remember 더하기 How we go to the bus stop. How we went to the bus stop. 오케이. 틀리셨고요. 기트. We can't remember 더하기 How. How did we go? 네. How go we가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갔었지? How did we go? How did we go? 어이? 이렇게 말하려나? 아 말을 이끌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Please tell me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뭐 이번이 당신 뭐 한 처음 온 건지 아닌지 좀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뽀개기 해봅시다. 지금 시킨 사람 니들 둘밖에 없어. Please tell me 더하기. To Korea 하면 되겠죠.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막 직접 묻는 거죠. 알고 있었지, 기태도. This is니까 is this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Do you know why Judy felt depressed yesterday? 너는 뭐 어제 주디가 왜 depressed가 뭐지? 그렇죠. 우울해하는지죠. 왜 주디가 어제 우울했었는지 알고 있니죠. 기태가 뽀개줘. Do you know? Do you know, 더하기? Why? Did? Judy? Feel! Did가 빠져 나왔잖아! Why did Judy feel depressed yesterday? 됐습니까? 지금쯤이면 알 때도 됐는데 지금쯤 눈치챌 때도 됐는데 그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직접 묻고 간접 묻는지 알 때도 됐지? 다 간파했지? 이제 틀림이 없어, 그치? 틀림 나한테 딱 밤이야.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언제? 무엇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는 것을 뭐한다? 궁금해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여긴? 예. We wonder what will happen tomorrow.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내가 글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글을 누가 글을 전에 본 적이 내가 라는 말이 빠졌죠. 나는 내가 글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한테 시킬 것 같아? 저영아 어? 이 문제 누구한테 시킬 것 같아? 기태한테 시킬 것 같아? 지훈이 뭐하네. 지훈이한테 시켜야죠. 그쵸? 가보자. I don't know. I don't know. If. If I see to him before. See him before. 일단 춤 아니야. 춤 아니다? I am. 아, 빈칸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어? 명인 알겠어? 어 해보자. 틀려도 괜찮아. If I have seen him. 잘했네. 그렇죠? I don't know if I have seen him. 됐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다 맞죠. 내가 그를 전에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 딱 봐도 경험적인 거.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됐습니까? 두 문장 뽀개기. 저거. 1번이요? 잘하는데. We wonder 더하기.
What happened will tomorrow? 아닌가 이거?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니?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직접 물으면 What will happen tomorrow잖아. 아, 이상한 핑계다 그러네. 뭐가 뭐인 직접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이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네. 그렇지, 명희라. 그렇죠. 알고 있었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두 문장 뽀개기, 기태씨? I don't know. I don't know. 너하기. 어. If. I. Have. 누구야 이렇게 칼퇴만 끝나는 거야? 네. 어? 아 진짜. 자, 이 if는 무슨 뜻이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이고 어? 어떨 때 쓴다 했어? 뭐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만든 데 쓴다고 했지? 그러면 물어볼 때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I. 응. I have seen him before. 어떻게 돼? 처음 보는 거. 어. I don't know. 너하기. 좋아. I have seen him before. Have I seen him before? 그쵸? 그쵸? Have I seen? Have you been to China?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혹시? 그쵸? 오케이. 지금 뭐야? 여기가 모르는 건 뭐?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을 못 만들고 있죠.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누가 얘기해줬어? Have I seen him before? 오케이. 조용히 이 간접 의문 파트 되게 너 니들한테 내가 간접 의문문 요 세 명한테 언제 가르쳐줬는지 알아?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 뭐 어떤 할아버지가 딸이 둘이 있었잖아. 그렇죠. 할아버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비가 딸 하나는 비가 오면 좋고 하나는 비가 안 와야 좋은데 거기 문장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내가 그때 오늘 이걸 이해할까 못할까 싶어갖고 내가 간접 의문문을 설명해줬어. 직접 물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졸라 신기해했어. 저도 이 간접 의문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때는 참 좋은데 그때 수민이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와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탔다 진짜. 와. 지금 이 알파벳 모르는 시절 아니야?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음번에 풀면 아, 되겠죠. 어? 네? 뭐 보고 끝나요? 아니 이게 아 문법 있는데. 문법 따위 끝났다. 네. 워크북 82. 워크북 82. 시간 안 갑니다. 솔직해야 잘하네. 공부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솔직해야죠. 그렇죠. 너무 솔직한가. 게다가 방학인데 막 놀고 싶은데 그치? 오케이 41. 아 저거 아직 안 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봤어야 돼. 예전에 F도 못 봤어. 그 사람 못 붙잡히는 거. 먼저 내용 파악해보는 다음에 She decided to move her car in front of the store. She was sitting on the sofa eating something and watching TV. Jenny likes to dance, to sing, and to write songs. 어쩌고저쩌고 42. 파악하는 시간 뭐 비교급 강조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추운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매우 더 추운이야, 훨씬 더 추운이야, 훨씬이요. 그렇죠. 훨씬이란 뜻의 단어들을 외워놔라. Even hotter, even colder, much colder, still colder, far colder, a lot colder 등은 훨씬, 더욱더란 뜻이고, 원은 쓰면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Very나 so는 원급이나 보여줄 때 뭐 so cold, 뭐 very cold 이렇게 하지 very colder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Much colder 이렇게 얘기하지. Okay, the black box was much more difficult to lift. 뭐. 뭔 소리야? 음? The black box was much more difficult to lift. 조금 더 힘들었다. 훨씬 더. 훨씬. 까만 액상자가 훨씬 더 어려웠다. 힘들었다. 뭐 하기에? 들기에 이 말고. 그다음에 this white watch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the black one. 이 흰색 시계가 훨씬 더 비싸다. 까만색 시계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A doing에 대한 얘기죠. CA doing 뭐뭐 하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죠. 여기 현재 분사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모두 올 수 있습니까?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오면 뭐 당하는 녀석을 본다 뜻이고요. 여기 또 모두 올 수 있습니까? 동사 원형. 누가 뭐뭐 하 보다 이 뜻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okay, see what you hear. Notice. 기억나죠? Notice. Notice 뭐 하다? Notice. N-O-T-I-C-E.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래도 지각동사였죠? 그렇죠? 마치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 뭐뭐하 응응이나 뭐뭐하는 중인이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으며 현재 분사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의미가 쓰였을 때는 그 행동을 하는 중임을 좀 더 강조한 당연하죠. 뭐뭐하는 중인을 썼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걸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I heard the rain falling on the roof.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뭐 했다? 들었다. 뭐 하고 있는 물을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는 빗소리를. 여기 뭐 생각되는 거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I saw. 내가 뭐 했대요? 봤대죠.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녀를 봤다 이 말이죠. 오케이. 지금은 잠에 게임 좀 그만하고 일찍 좀 자시고요. 주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각된 말 기태야 뭐였더라? 네. The rain하고 falling 사이에 뭐가 생겼었더라? 응? 당연히 뭐가 생겼다? Which was I heard the rain. Rain은 어떤? Which was falling on the roof.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서 생각하는 거죠. I saw the girl next to me smiling. 그래서 나는 어떤 이도 어떠시고 어떠시죠. 나는 어떤 누구를 봤다. 내 옆에 있는 소녀를 봤다. 어떤 소녀를 봤다. 미소 짓고 있는 소녀를 봤다. 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명인이가 하겠대요. 그래서 smiling 앞에 뭐가 생겼을까? 당연히 who was가 생각해도 좋죠. I saw the girl next to me who was smiling. 그러니까, okay. 그럼 여기서 조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Number 42 category. Category. Psychology. Title은 The Romeo and Juliet Method. 오케이. 그래서 method가 들어간 예문 두 가지 조사해 보시고요. method가 들어간 예문. method가 뭐죠? method. 네? 아, myth다. method myth를 언제 봤겠지? mythology다. 네? 혈액이다. 피다 막. 이름이. 메소드 조사해 오시고 전설이다 이름에 부분을 하는데
Romeo and Juliet died for love, but did you know that when Romeo died for Juliet, he had only known her for 5 days? Okay, 여기까지. 네, 뭐 묻겠어 이거? 무슨 뜻인지. 그렇죠. 뭐 한 놈인지. 맞습니까? 많잖아요. 뭐 손가락질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겁 만든 데도 있고, 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웬 뭐 묻겠어요? 당연히 의문인지 세 가지 그렇죠. 의문사,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중에 뭔지. 의미를 얘기하면 언제란 뜻인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인지, 아니면 누가 뭐뭐 하는 시간이란 뜻인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인지. 어? 선생님, 뭐뭐 할 때는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의 사인인지, 관계부사인지. 그 다음에 had only known, he had only known her for. 이거 뭐 물어볼 것 같아? 뜻이요. 뜻? 이게 무슨 시제인지 그렇습니까? 아, 오케이. have 플러스 pp가 아니고 뭐야? have 플러스 pp가 아니고 had 플러스 pp네요. 그렇죠? 이런 시제를 무슨 시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왜 이 시제를 써야 되는지. But did you know that when Romeo died for Juliet, he had only known her 5 days? Does true love really happen so fast? One scientist says that because Romeo and Juliet's parents tried to stop their love, they felt an even greater attraction. 뭐한 대신이야 그거죠? 그렇죠? 뭐한 대신이. One scientist says that because Romeo and Juliet's parents tried to stop their love. 오케이, 그 다음에 to stop. to stop은 당연히 명형부죠. 명형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Try to stop their love. They felt an even greater attraction. 오케이, even. even의 다양한 의미가 있죠. even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의 뜻으로 사용될 때의 동의어. 그가 이 문장에서 이분의 뜻과 같은 이 자리에 이분 대신 쓸 수 있는 몸. Even greater attraction. 그다음에 attraction의 뜻이 뭐야? Attraction. 끌림, 유혹,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동사형하고 형용사형. Attraction의 동사형과 형용사형. 뭐 아는 사람들은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찾아보면서 아시면 되겠고요.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 we feel like we need it even more than before. Okay, something하고 we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 something과 we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거 뭐 물어보겠어? 네. Be about to do가 뭔지. Be about to do. Be about to do란 수거가 있죠? Be about to do가 들어가는 예문 두 가지. 뜨다고. 예, Be about to do의 뜻과 예문 두 가지. We feel like we need it even more than before. Many people use this Romeo and Juliet method to 이 뒤에는 뭐 당연히 동사가 오겠죠. 뭐. 그렇죠? 2 뒤에 동사가 오겠죠. You can see sellers shouting at buyers. Only 3 days left. Buy it now before it's gone. This shouting에 대해서 무슨 사용했어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죠. 그러니까 You can see sellers shouting at buyers. 이 shouting이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Only 3 days left. Buy it now before it is gone. This stops the customers from thinking. Okay. 여기서는 stop A from doing입니다. Stop A from doing이라는 수거 있습니다. Stop A from doing 예문 두 가지.
stop it from doing 이 들어가 있는 예문. stop it from doing의 의미와 stop it from doing이 들어가는 예문 두 가지. This stops customers from thinking, do I really need it? Buyers get scared that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so they feel they must buy it now. Okay, so that 뭐 하는 대신지죠. Buyers get scared that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예. Yeah. Stop A from doing. 의미와 예문 두 가지. 그 다음에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는 뭐 조사하는 거겠어요? 뜻 예문 두 가지 아닌데 꽂을 수 있는 말 꽂을 수 있는 말? 이건 뭐 수업, 이건 뭐 수업 아니야? 한 번 써? 저 처음 봐. 그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해석.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해서.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해서. 그다음에 they so they feel they must buy it now 해서는 feel과 they 사이에 생략된 말. So when there is a 3-day only final sale and you want to buy something very much, ask yourself one more time, do I really need it? 그래서 왜 3-days가 아닌지 그러니까 왜 3-days가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 파트에서 볼 거는 다뜻예 프로덕트가 있죠. 프로덕트의 동사형과 프로덕트가 이미 명사형이긴 한데요. 이 프로덕트와 관련된 또 다른 명사형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와 관련 있는 형용사형 프로덕트의 동사형과 프로덕트가 명사형이긴 한데 또 다른 명사형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와 관련된 형용사형 파생어 조사죠. 파생어 오케이 그 다음에 goose 뜻 동의어 동의라고만 쓰면 안되겠네 동의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 goose의 동의어 same goose 그 다음에 be wise shoppers marry their first love 그래서 왜 marry wish이 왜 안되는지 Marry with their first love 하면 왜 안 되는지 오케이 다음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딱 맞을 겁니다